네, 이곳은 크라운 플라자 파나비치 푸켓 리조트의 키즈 클럽입니다. 자,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과거에는 나름 상당히 잘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여기서 방번호 이름 말하면 되고요. 저기 우측에 보면 액티비티즈 해가지고 요일별로 시간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일요일이라고 나오죠? 썬데이. 시간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투세이였네요. 화요일 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밑에 보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일 수 있습니다. 프라이데이 한번 볼까요? 프라이데이는 또 뭐가 있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죠. 시간별로. 이렇게 저희는 어린 자녀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손수 만든 어린이들의 작품이고요. 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레슨을 들으면서 작품들을 만듭니다. 저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인형들이 있고요. 또 완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인형들이 있죠. 자, 트럭도 있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작품 같습니다. 모양을 보니까. 자, 그 외에 완구 동물들이 있고요. 시소 같습니다. 어린애들 시소. 미끄럼틀이 있고요. 저기는 만화 영화나 또는 게임 즐길 수 있는 모니터고요. 저기는 어린 우리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주방 완구고요. 자, 이렇게. 저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또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물고기 그림도 그려놓고. 자, 여기는 토일렛 했네요. 토일렛. 지금. 자,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서 세면대도 잘 만들어 놓고요. 안에 변기들도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